있지. 투자비의 제어리가 23호. 보자, 재현이 했나, 안 했나. 했네! 와우! 심했군요. 자, 그러면, 먼저 읽고 뜻 한번 얘기해볼까? die. die 그렇죠. 아이고, 죽다. die die. 그러면, ie가 뭐 됐죠? 그렇죠. ie가 i 됐죠. 그 다음에는, fly. fly 뜻은, 그러면 y가 뭐 됐죠? 또 i 됐네. fly fly. 팔이란 뜻도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와우, light. 그러면 이 이상하게 못생긴 이 igh가 무슨 소리 됐죠? i. 그러면 gh는 소리가 안난 거네요. 그렇죠? 오케이. light 뜻은 뭐죠? 그렇죠. 빛이죠. Light. light. 오케이. 뭐 가벼운 이런 뜻도 있어요. Light. 그다음에 dry. 오. Dry. 그럼 y가 또뭐된 거고? i 된 거고. 뜻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그 건조한 거 알지? 그걸 dry라 그래요. 머리 말릴 때 dry 해라 그러지? 머리 말리라는 거할때 dry. Dry.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와우. Tight. 이번에는 뭐가 못 했다? IGH가 I. 타이트 뜻은 그렇죠. 꽉 쬐는 거지, 그치? 뭐 예를 들어서 태연이가 2살 때 입었던 옷을 입으려고 그러면 타이트 하겠지, 그치? 못 입겠지. Tight. 그렇게 타이트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파이. Pie.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 시에이치 뭐 되지? 그럼 오가 오 됐으면 얘는 초, 얘는 코, 얘는 합치니까 뭐 됐어요? 이게 초코파이예요. 알겠습니까? 네, 알고 있었어요? 면접이 잘 가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 또 쪽지 보내줄 테니까 그거 보고 하면 돼. 잘 가요. 파이 파이. 그다음 얘는 타이. 타이 뜻은, 그렇죠. 묶다란 뜻도 있고요. 넥타이란 뜻도 있어요. 타이 오케이. 자, 요렇게 뭐뭐 하다라고 써있는 애들한테 요게 써있는 거 뭐냐면 이게 하다시란 말이에요. 하다시. 그 다음에, 요렇게 써놓고, 요렇게 써있으면 이거는 이름시란 말이야.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무엇? 넥타이. 그 다음에 얘는 뭐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하다시라 그래, 그런 걸. 단어도 종류가 있어, 뜻에 따라서. 하다시도 있고, 이름시도 있고, 뭐, 어떤 시, 어찌시, 나중에 또, 시 단계 들어가면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Tie.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cry, 그렇죠. 뜻은, 그렇지. Cry. 오케이, 그러면 이건 무슨 시인 것 같아? 하다시라 그래요. 하다시. 뭐뭐 한다, 운다, 공부한다, 간다 이런 걸 보고 하다시라 그래요. Cry. 아이는 하다시였네. 오케이. 얘는 sky. Sky. 뜻은 하늘. 그러면 하늘은 이런 걸 보고 이름시라 그래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름시야. 무엇이니 하늘이다 이러잖아, 그렇지? 이런 걸 이름시라 그러고 하늘은 영어로 sky라고 한대요. Sky. 오케이. 얘는 high 뜻은 높은, 그렇죠? High. 자, 이거는 뭔 뜻이야? 이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시라 그래요? 어떤 시? 어떤 산? 높은 산이라고 할수 있지. 그래서 이런 뜻은 어떤 시라 그래? 그다음에 이런 뜻일 때는 어찌 시라 그래? 어찌? 어찌 날다? 어떻게 날다? 높이 난다 이다.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쓰이면 어찌시라 그러고요. 이렇게 이런 뜻으로 쓰이면 어떤 시라 그래요. 네 가지 시를 알고 있으면 돼. 이름 시. 누구한테 붙인 이름. 책상, 공책 이런 거 이름 시. 그 다음에 뭐 울다, 뭐 먹다 이러면서 하다 시. 그 다음에 하늘 이런 거. 책상.
이런 걸 보고는 이름씨. 그 다음에 이런 걸 보고는 어떤씨. 어떤 산? 높은 산. High mountain. 하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lie. 라이. 무슨 뜻이지? 거짓말. 거짓말. 그렇죠. 또 거짓말 하다라는 뜻도 있어. 있습니까? 그래서 눕다라는 뜻도 있고 거짓말 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요런 뜻으로 쓰이면 하다씨. 그다음에 요런 뜻으로 쓰이면 이름씨. 그렇지. 오, 눈치 빠른데? Lie. lie.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night. Night. IGH가 I 됐다. 그렇지? night 뜻은 밤. 그렇지. Night. 그러면 뜻은 밤이면 무슨 시지? 와우. Night. 표현이 엄청 똑똑한데? 하나 가르쳐주니까 금방 적용을 하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네.